본사는 사물여행만 활용하는 곳이에요. 전부 다 시끄럽게 그래도. 아니 이게 내가 전부 다 스타가 해도. 지금 들어오지 마라. 개인 사유 중입니다. 내가 여기 돈을 10억을 투자한 사람이야. 네. 실질적으로 뭐 상장이 된 그런 코인들이 아니라 그냥 얘네를 찍어가지고 판 코인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옆에도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리에 나가면 5만원씩 설거지 해서 벌어. 그거로다 또 먹고 살아. 당이 3천만원짜리 전세에 의질 정도로만 있고 누가 한 푼 한 푼 와서 반값 올리고 저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여기다 한 입에 호각식까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인 사람들. 최근 한 가상화폐 회사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늦은 밤, PD수첩 팀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안이 개판이 된 아들하고 며느리 말보다 그분들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또 속 터져요. 부모님 좀 말려달라는 자녀들의 호소. 거의 무슨 교주 믿듯이 세뇌를 당하듯이 대출도 받아서 하고 뭐 어디 전세계약금 넣을 돈을 막 빼가지고 하고 이렇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태일한 노예 노인분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 노인분들이 뭘 하겠어요? 은퇴자금 갖고 다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제작진에게 자신이 입수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로 끌어올려서 지금 돈 벌어가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부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니까. 제가 월요일 날 나온 하루 일당이 1억 500 얼마 들었어요. 지금 22억 지나갔어요. 지금 4만 명 지나가요, 그죠? 이런 모집책들이 어르신들을 꿰어 말도 안 되는 투자를 권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 거기 선릉역에 내린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전 지하철 맨 끝에 타세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그 앞에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뭐 회장님 어르신. 하면서 아유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위에 뭐 자기 위에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모집책들이라든가. 택시 한 번 탄 적 없는 깐깐한 86세 노인. 처음엔 그냥 한 번만 들어보라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강남에 가셨어요. 거기 오피스텔 안에서 밥 해주는 거 드시고 또 설명 들으시고 자꾸 세뇌 당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런 게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게 상장만 되면은 뭐 이제 뭐 금마차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씨의 아버지가 다닌다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모두 어르신들뿐입니다. 휴대폰 조작이 어려운지 수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열리면 저번에 우리 해폭했잖아. 비밀번호 넣으라고. 자동으로 안 넘어오던데. 자동으로 이제 해야 돼. 처음에. 관심을 보이자 모집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돈이 내 돈이 잘 없어가지고 그렇지 같이 나가다 대출했고 대출받고 그래도 하는 고민이 되잖아요. 일찍한 사람도 떼돈 벌었는데 왜 그러냐면 600 항구장 하면 3,800만 주잖아. 자기도 40개 만들어놓고 나서 남편하고 딸 아프고 아들하고 이야기인 즉슨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3배로 불려 1,8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 단 현금이 아닌 V캐시라는 코인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코인을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 한 개는 1원이었습니다. 현금 캐시로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내 이 깔려있는 V글로벌 앱에서 제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일주일에 꼬박꼬박 세 번씩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그 통장 찍는 재미. 네. 돈이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4개월 만에 아버지의 투자금은 억대가 넘어버렸고 아들 몰래 어머니까지 엮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밑으로 저희 어머니가 달리신 거죠. 49자, 2억 4천. 아버지와 어머니가 투자한 돈만 약 6억 원. 아들은 기가 막힙니다. 수익금으로 받는 코인은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코인. 비캐시가 비트코인처럼 엄청 나중에 크게 대박이 날 거라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1원의 가치가 뭐 100원, 1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없겠냐면서 뭐 대박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게 2,400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그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곧 저기 만수르보다 더 재벌 되시겠다고. 네? 오죽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건 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이 통장에 5,300만 원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1,800만 원이나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빠가 코인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전 이러시더라고요. 이걸 가입하신 상태에서도? 동전. 상속해준다고 코인을. 무슨 코인? 코인이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돈을 넣으면 6개월 안에 690만 원이 한 달에 먼저 나오고 6달 안에 원금 다 찾고 이 코인이 뭐 1원짜리인데 상장을 하면 그게 10원이 된대. 그러면 1,800이 뭐 1억 8천이 될 거야. 그거 너한테 상속해줄게. 더욱 놀라웠던 건 영업 방식. 사기라 생각됐지만 당장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 이거 찾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내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진짜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땐 그냥 신은 종교예요. 수상한 코인 투자는 두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습니다. 네, 저희 전남 목포예요. 기본으로 1억 2억씩 막 투자해가지고 나가는 지금 폭락. 내가 대전인데 최하나님 사라진 상태라 다들 알만 정도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뭐 완전 사기벌들이 사람 막 혹시 그런 거 한 거 아니지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런데 대출 해가지고 하고 캐피탈 해가지고 한 사람 맹신이에요 지금. 60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으로 돌아온다. 누군가 이런 투자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를 돌려주는데 대신 수익금은 현금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로 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최소 60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무려 7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자그마치 4조 원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인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단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부산의 한 센터 앞. 벽에 무언가를 붙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제작진이 다가가자 경고합니다. 몰라요. 5만 명 맞겠어요. 5만 명. 1차는 없어졌어요. 그냥 좋기 200평은 돼 보이는 넓은 카페.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밖에선 전단을 뿌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아랑곳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깨돌도 없었대요.
사람들인데? 예, 거기서 일주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몰라도 했잖아요. 그 여기서 다 봐주거든요. 여기서 일주일 사람 친구 같이 나이가 나이가 많아도 가상화폐를 잘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포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하면서 쓰게 되는 거야. 작년 6월달에 이걸 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아, 나는 사귀어놨더라고.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 부부 사귀다니든 나쁠 나. 하도 그렇게 한 만나게 끝나고 떨려나 보자. 1800 준대니. 그래서 해놓고 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3월달 하는데 이걸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방식. 이모도 소개하고 누구도 해서 내 거 소개해도 추천 수당 다 받거든. 내가 받은 걸로 7,990만 원. 단골 손님이 많은 동네 가게들 역시 슈퍼 전파지로 통합니다. 모여 앉은 손님들이 휴대전화로 뭔가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셔. 돈 버는 거. 우리도 돈 많이 벌었어. 우리도 다 몇십. 30억씩? 나는 30억. 30억? 어머나. 네네네. 귀여워. 오늘도 아까 뭐 우리 손님 파마로 와가지고 세개하고 갔다 해가. 우리 회원들 4명이 하고 있거든. 어? 회원들 우리 손님들 4명이 하고 있는데 바로 시험이라도 있으면 하셔도 돼. 아니 600 하면은 요번 달까지만 1,20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겨요. 전국 각지의 센터와 동네 사랑방을 통해 수상한 투자 정보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언니와 동생네까지 일가 12명이 V글로벌에 돈을 투자했다는 한 가족. 얼마를? 1억. 1억. 1억하고 저는 7천 많이 했어요. 3억. 3억. 아, 첫째 분은 혹시? 2억이요? 그리고 언니네도 한 2억, 3억 정도. 그럼 가족 전체가 얼마나 되는 거죠? 가족 전체 한 10억 정도. 아이고. 시작은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제 그 언니 친구분, 그분이 지금 현재 기숙사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네. 최애는 다음에 아니 치호 그 다음에 기숙사예요. 그분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예치를 하면 1,8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게 어딨냐. 수익금은 V캐시라는 가상화폐로 나오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버는 데서 돈을 한번 이걸 팔고 돈을 빼고 버렸더니 자산화폐는 저녁에도 그냥 팔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원을 0.999 파니까 바로 팔고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한 3시간 되니까 입금이 돼요. 바로 통장으로. 그래도 잘 믿기지가 않아 투자 설명회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그때마다 꼬박꼬박 메모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잡은 거는 3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빗선보다도 더 큰 그런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이병걸이라는 회장이 이제 그 가상화폐 트레이닝으로서 1인자라는 거예요. 1인자. 그러면서 재벌 2세들이 투자를 10조 원이나 했다는 거예요. 10조 원. 회사까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600을 넣으면 무조건 얼마가 난다? 1,800.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 회사가 한 5천억 정도가 원래 3천억 정도 푼다 있잖아요. 근데 5천억이 나갔대요. 네, 썼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지급될 돈이 한 1조 정도가 좀 더 나간다고 나갈 돈이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다고 돈을 이렇게 쏟아부느냐. 뭐예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9월부터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우량거래소만 살아났는데 회원수가 많아야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인 마케팅은 그 때문이라는 것. 이 회사, 이 주주들이 3천억을 쏟아부었어요. 이미.
이 유저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돈을 쏟아부은 거야. 이 600만 원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은행으로 들어가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놔. 아, 우리 투자 600. 그죠? 이 돈으로 수당 줘요? 아니죠.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그러면은 이 돈은 그냥 박혀있대. 은행에 예치금 계정에. 그럼 우리 돈 일단 날아갈 염려는 없다. 처음에 600만 원을 가입을 하면 그 예치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고 1800만 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예치금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그 예치금에서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심하지 마라. 3천억이 깔려있다. 3천억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돈으로 와서 이렇게 해준 건 아니고. 투자금은 은행에 예치해놓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아들 하게 되고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 딸. 우애가 남달랐던 세자매는 일생일대 찾아온 기회라 생각하고 자식들 결혼 자금까지 끌어모아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5, 6, 7, 8, 9, 10, 11, 12명. 떨어질 수가 없겠지. 1원이니까. 1원이 더 떨어질 가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 1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진다. 마지막까지 관망하던 남편도 좀 있으면 투자 한도가 줄어들 거란 말에 대출을 받아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V글로벌 거래소에 현금 전환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뭐 저가 입금하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돈도 뭐 팔지도 못하고 일단 현금화도 안 되고 이건 진짜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뭐라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불안 마음은 V캐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V캐시로 이더리움을 산 뒤 다시 이더리움을 팔아야 가능했습니다. 당초 1원이던 V캐시 하나를 이더리움으로 바꿀 경우 오늘 오전 10시 기준 0.029원 전환 수수료를 빼고 나면 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5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가족은 수익금은커녕 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1억 얼마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이제 자식한테도 얘기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고 일단 내 자신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 1억 천억을 그렇게 한다는 게 손실을 떠안게 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개인 사유주입니다. 본사에서는 센터에다 얘기를 해라고 넘기거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본사로 가라고 그래요.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회사는 일이 터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부는 결국 어떠한 대답도 못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더욱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3층 전체를 저희가 대형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운영하던 식당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8개월 만에 오네. 너무 양이 많아서 도로를 한 50m 정도를 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 보증금 한 푼 못 건지고 7억 원 가까이 빚만 남았습니다. 폐업하고 처음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싶은
와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안나하네. 최 씨의 투자금은 20년간 부은 연금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자금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원금이 보장된다, 그다음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받는 거예요.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약속하고. 원금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게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반인 걸 알면서도 그걸 원금씩 보장하고 코인을 판매를 하는 거죠. 투자금을 받은 V글로벌과 코인으로 수익금을 나눠준 VH. 이 상품은 두 회사의 합작품입니다. 이 둘은 그룹 내 계열사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V글로벌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외부인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했고 홈페이지엔 전화번호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나와요.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온라인 고객센터뿐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 공문을 출입문 밑으로 넣어두고 왔습니다. V캐시 코인을 발행한 VH. 투자자분들 중에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요 인터뷰 요청차 왔고요. 요거 공문인데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한 번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예. 팩스에서 공문 보내주시겠어요? 팩스로요? 네, 팩스로요. 일단 전화가 안 됐고요. 팩스를 보내면 네.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서류상으로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소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은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V캐시를 발행한 VH는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글로벌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사업할 뿐 다단계 영업이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V글로벌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V글로벌 계좌에 남아있는 2,400억 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V글로벌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고 난 뒤 오히려 경찰과 언론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항의 전화가 PD수첩에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한 집안, 뭐 여러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요? 사실 알고 취재를 해야지. 이 돈 안 나오는 게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나중에들 때문에 너는 뭐 V글로벌 뭐 사기단 이래가지고 돈 참나 원화축금 나오다가 그 소문에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원화축금 받고 이런 거 압니까? 이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보름들이 왜 이 회사를 이 사람 회사를 몰고 갑니까 그래? 이 V글로벌이라니 그래서 거기 그래서가 너무 클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책자나 가첩을 V글로벌에 심어놔 놓고 이걸 목걸이 하려고. 며칠 뒤 PD수첩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마다 수십억 원의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조직 최상위 직급자들입니다. 투자란 거는 본인이 꼼꼼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큰 돈이고 근데 거의 6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익금에 많이 나온 이익금에만 생각하고 덥석했다면은 그걸 꼼꼼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솔직히 과실이 있잖아요. 저 반문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한다고 해서 그 내가 투자한 거래소에 가서 내 원금 돌려달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이 된다. 1800만 원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1800만 원 보이게 캐시. 자, 그러면 캐시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캐시가 한 2년 된다면은 18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떨어졌으니까 피해자라 해요. 그럼 올라갔을 때는 가면 뭐라 할 거예요? 회사에 나머지 돈을 돌려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조금 힘들다고 피해자라고 저격하는 거는 맞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라.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을 통한 그 입출금이 막히면서 회사에서 제대로 이게 이제 현금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거지.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래하던 은행에서 입출금을 막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V글로벌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걸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에 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코인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의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실명확인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서비스 업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좀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입금 금지를 한 거고 입금 금지를 걸어버리면 더 이상의 원화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피해자가 발생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출금 금지는 은행에서 한 게 아닌 건가요? 출금 금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V글로벌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600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회사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어. 오로지 수익 모델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은 600만 원씩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 확보하는 것뿐이야. 끊임없이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어느 순간엔 피된 쪽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 구자를 받았어. 만 구자. 그럼 6천억이야. 그렇죠? 6천억을 받았어. 그럼 얘들이 앞으로 지급할 돈이 1조 8천억이야. 뭔 수를 줄 거예요? 끊임없이 투자자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제 한국 다 끝났어. 5천만 명. 미국 3억. 일본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나중에 화성 금성으로 가야 된다니까. 진짜로. 간단하잖아 이건 논리가. 그러니까 소위 폭탄 돌려막기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 쫙 피해자로 남는다. 그래서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죄에 전형을 띄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는 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기자님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감성동 낚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미끼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릴 새우도 뿌리고. 그럼 최초의 초기에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샘플, 수익이 많이 나왔던 샘플이 있어야지 더 많은 투자자가 오는 거죠. 일종의 전형적인 광고야 이게. 그거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 1억 정도 벌어가는 사람들 한 10명 만들어놨어. 100억, 1000억 끌어모으기는 훨씬 쉬울걸요? 그냥 그렇게 미끼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총 매출을 얼마큼 브이캐시를 했는지 하고 니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그리고 니네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얼마야. 하나도 없을걸요. 경찰은 지난달 V글로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3배의 돈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어요. 그만큼의 금액이 없어요. 이 사람들. 아, 외부에서 3천억 원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외부 투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뭐 수사상 어떤 디테일한 거는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뭐 관련 계좌 다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다단계나 유사수신이 기본적인 구조가 돌려막기잖아요. 네. 다 피해자들 돈이에요. 이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V글로벌은 고객의 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신탁을 해뒀기 때문에 고객의 돈은 회사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V글로벌하고 뭐 신탁이 됐든 뭐 보호가 됐든 그런 조치를 맺은 게 전혀 없어요. 한국은행, 한 통신사와 전자지갑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에서
제품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V? 글로벌. 글로벌. 네. 영어로 V인가요? 언제 한 거죠? 저희는 네. 저희 쪽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제가 프로젝트를 아직 개발한 건 아니고요. 모의 실험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직 어떤 업체랑 계약을 진행한 것도 없고요. 가상화폐 업계에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던 V글로벌. 이들의 화려한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가상화폐 거래소로 등록하고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4조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 V글로벌. 이 회사의 대표는 올해 나이 32의 이병걸 씨입니다. 그에 대해선 외부에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체험맨들을 통해 전해지는 얘기들 뿐입니다. 이분은 19살 때부터 태어날 때 물건한 수저 색깔이 달라서 19살 때부터 금융 특수훈련을 받아서 체험소라 SS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병걸 대표이사하고 딱 미팅 한 번만 하면 누구든지 1억 2억을 다 베팅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배경, 그분의 그 천재성, 그분하고 33살인데요. 한 시간만 대화하잖아요. 무릎이 딱 놓아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무, 세무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이 딱 짜여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예요, 천재. 그 대표이사가 아주 젊었는데 S에 들어가는 대기업 손자가. 우리는 그의 행적을 쫓던 중 지금은 폐쇄되고 없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올라와 있는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재벌 3세란 소문이 돌 정도로 돈이 많다고 알려진 인물. 그는 정말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 이분이 어떻게 탈신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저거. 여기 혹시 오래 사신 거예요? 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셨는데 이분 처음 보셨어요? 모르겠는데. 혹시 세입자 중에 이병걸 씨라고 아직 사시나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네.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우리 집으로 오뱃머리 와. 그럼 여기 살았던 거는 맞나요? 안 살았어요. 아, 근데 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게. 집주인도 몰래 위장 전입까지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우리는 의외의 곳에서 그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V글로벌이라는 거에 나오는데 이병걸이라는 이름이 나와. 근데 나이가 31살이야. 어? 그러면 우리 사귀실 때 나이가 젊었었는데 그러면 3, 4년 지난 동안 나이가 그 사람이 맞는데 그 나오는 그 V글로벌 회사가 옛날에 봤던 그 건물이랑 똑같고 하는 방식이 우리가 했었던 걸 미리 연습해본 것처럼 해서 더 크게 판을 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코인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병걸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병걸이라고 안 하고 고스트라고 했던 회사요. 고스트, 유령. 이 사람은 알면 안 되고 그리고 다친다. 무서운 사람이다. 팀을 짜서 내부 거래를 통해 시세 조작을 일삼던 이들이었습니다. 세, 네 명이 와요. 한 명은 계속 팔고 한 명은 계속 사고. 우리가 우리 거를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려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때 가격이 오르네? 싸면 더 오르겠지. 중간에 이제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돈 주고 사겠죠. 못 나가 이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식 같은 거에 대한 사기를 치거나 시세 조작을 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 그런데 이 토큰은
정부 스스로가 이 토큰이나 코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안 해요. 어떤 때는 상품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자산이라고 했다가 이건 소비자법이 상품이 아니고 뭐 자산이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법 동원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건 또 뭐지? 또 금융 자본시장법인가?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법에 이게 아직 안 들어와 있어.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규제는 없는 반면 코인을 만드는 건 너무 쉽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딩을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리믹스에서 하고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발급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름은 PD 노트 코인으로 하고요. 그 발행량은 100억 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볼은 PD 노트니까 PDN. PDN. 네. 10분도 안 돼 전자지갑에 100억 원어치의 코인이 생겼습니다. 코인을 만드는 데 든 돈은 수수료 8만 원뿐. 8만 원 정도면 100억 개의 토큰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100억 개든 뭐 1000억 개든 1조 개든 갖고 싶은 만큼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사기를 치고 싶은 회사가 이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뭔가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적은 다음에 발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100억을 진짜 100억처럼 팔아버리는 거죠. V글로벌은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될 때마다 수익금 명목으로 V캐시를 줬습니다. 엄청 성장시켜놨네요. 도둑상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가능한 애들이에요. 얘네가 영업을 하거나 그 다른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넣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장된 코인들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취재 당시 거래소에 올라와 있던 코인은 110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 회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홀딩스라고 있나요? 예? 홀딩스. 이라고 하면 없는데. 없어? 없는 회사였습니다. 상당수가 실체를 찾기 힘든 회사들이었습니다. 상장 폐지 등으로 확인조차 안 되는 코인이 9개. 90개는 국내에선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 외국계 코인이었습니다. 누군 거래소를 해서 막 가격을 올리고 누군 물건 팔고 누군 바람 잡고 그게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테란노에서 다단계 업자들이 당분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돈으로 주는데 수당도 토큰으로 주는 거예요. 코인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안 나가. 들어오는 건 다 현금이고 나가는 건 다 토큰이야. 얼마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는 너무 좋아. 네, 제가 직접 살 수 있어요. 현금이나 카드 안 받습니다. 오직 뭐만? V캐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온라인 쇼핑몰이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바로 출발합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에는 50만 가지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한민국 공산품 다 있다고 하고 있죠. 한 달에 생활비 100에서 200은 쓰죠. 그렇죠? 그럼 600만 충전해가지고 쓸 용의가 생겨요? 안 생겨요? V캐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온라인 쇼핑몰이 열렸습니다. 그냥 V캐시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V캐시가 결제 기반이 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잘 되면 V캐시 값도 오르지 않을까. 자리 홍삼 스틱이 10g짜리가 60개인데 24만 원 해놓고 지금 70%에서 7만 원에 판다는 거야. 그래서 3만 5천 원에 파네. 여기에 또 15% 쿠폰을 또 그래서 또 줘요. 이 금액에. 여기는 60%인데 앞에 100%에. 거의 따블인데 나 같은 60대에서도 그 1분도 안 돼서 검색해보면 나올 금액인데 어? 바보가 아닌 이상 오만원이 엄청 큰 거잖아요. 누가 여기 가서 이걸 그러면서 무슨 쇼핑몰 오픈했다고
대대적인 뭐 홍보를 하고 지방에는 무슨 뭐 지방 신문에도 뭐 광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을 받을 땐 채권처럼 받, 돈을 빌려오는 것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할 때는 주식 투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쓰이는 거는 도토리처럼 쓰인다고 얘기를 하죠. 명품을 사는데도 이 코인으로 살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이 개념들을 섞는 경우가 코인 산업에서는 은근히 흔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금융업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 조달을 하는데 채권으로 자본 조달을 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를 못 팔게 하고 포인트로 바꿔서 우리 물건 사세요 그러면은 잡혀가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 산업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사기라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회사의 말대로 코인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부부. V글로벌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던 V캐시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그쪽이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 가르쳐주십니까? 진짜 되게 걔네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네, 맞아요. 너 왔을 때 여기는 환산대 금액이 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약 한 250만원 정도예요. 250. 현재 이더리움 가격 대비 V캐시가 0.6입니까? V캐시 하나당의 가격이 0.15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냥 팔아요. 응? 팔아요. 팔아주세요. 네, 잘 팔아요. 네. 매도를 누르시면 누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416만 원. 부부는 그날 3,200만 V캐시를 팔아 416만 원을 받았습니다. V글로벌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V캐시라는 폭탄 돌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VH는 방송 당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은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속한 바가 없고 V캐시의 가치를 일원으로 유지하는 것도 회사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투자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금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돈을 되찾지 못할까 두렵고 또 V글로벌 영업 특성상 자신도 피해자지만 누군가에겐 가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V글로벌 사건 피해 금액은 지난 4년간 벌어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의 2배가 넘는 4조 원에 달하고 또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피해액이 10조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던 조이팔 사건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9월에 시행되면 유사 수신 형태로 운영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9월이 가까울수록 이 공백기를 이용해서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는 거래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